아 그래도 아펠이 더 세긴 하다. 아펠 훨씬 세긴 하다. 잠깐 아펠 되게 센데? 잠깐. 돈은 진짜 뒤지게 많네. 어우 나이스 세 마리까지 잡았네. 복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일단 쓴다. 일단 쓰자 이렇게. 아 이거 못 죽이면 큰데. 그러니까 나는 용족을 안 받아도 이자를 5연패로 땡겼기 때문에 골드가 좀 많단 말이야. 탱템을 일단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. 템 처리가 좀 더 깔끔하다 이게 지금. 그래 방템 만들 때 마음이 편해. 지팡이가 처리돼 있어야. 그리고 여기서 템포를 살짝 올려서. 와우 미친 렐 떴다. 이렇게 뜨면 다정찰 때야겠다 근데 씨. 이렇게만 뜨면 다정찰 때야겠다 그냥. 공속 올라가는 거 아 지리긴 한다. 이정찰만 써도 돼 확실히. 개쎄다 진짜. 아 이대로 팔렙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로 킨드까지 뽑아야 되잖아. 앞라인이 좀 부실한데 좀 더 돌려서 맞추고 간다?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 여기서 아펠이 나와 그럼 갈아주냐? 안 갈아주는 게 더 쎄. 왜냐면 이제 3구원 받은 자를 받고 있으니까. 6렙 상황에서는 리롤을 쳐갖고 2, 3코스트를 붙이는 게 좋은데 이 덱이 7렙에 리롤 쳐서 4코스트를 붙이는 게 이성이 안 뜨면 덱이 좀 애매하게 쎄져가지고. 내가 생각하는 정찰 때 깔끔한 빌드업은 결국 바루스를 사용하는 거거든. 이정찰 때만 쓰고 이거 킨드로 바꿔주고까지. 그러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는 빌드업이에요. 템은 좀 깔끔하게 다 썼고 나머지는 방템만 빌드업하면 된다. 지팡이가 또 나온 건 정말 극혐이긴 한데 이거 기다리자. 왜냐면 뒤집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. 체력은 넣었지. 구원받은 자를 지금 넣는 게 낫겠다. 여기서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체력 관리를 위해서 빠르게 레벨업을 칠 거냐 그럼 계속 바닥 긁는 상황이 나오겠지. 근데 여기서 레벨업을 할 거냐 그러면 여기서 업하는 게 보통은 좋아요. 지금 연승 중이니까 오히려. 일단 방템을 하나 빌드하자. 여기까지 맞지. 이건 갑옷으로 철갑을 만드는 게 맞을 수도 있고. 지팡이 해결책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. 구원까지 투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지금. 여기다 어? 저 사람 그거 없다. 저 사람 대천사가 없네? 이러면은 내가 유리한데? 사람? 와... 구원받은 자 더하기 불멸 각오의 돌각오. 미쳐버렸네. 무승부 나오나 이거? 미쳤네 정말 더럽다. 서로 연승 끊겼고 까비.
사정 찰 때는 안 쓸 것 같고. 나도 라위가 있긴 있어야 되나? 다리우스로 해결합시다. 그거는 다리우스로. 우와, 한 방에 여기까지 고쳤다고? 오히려 좋아. 뒤집게 없니? 아, 근데 철갑이 정말 필요가 별로 없는데.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아펠도 한 개도 안 나오네. 아니 이걸 얘로 간다고 지금? 아펠이 안 나와서? 아펠 넘겼어요 제가? 이런 실수했나 보네. 아펠을 너무 안 쓰게 되네 자연스럽게. 아펠이 너무 쓰레기라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박혀있어가지고. 원하나 만들자. 하... 센 거 같기도 하고. 그리고 다리우스 없고 킨드 없고. 이거 뒤집게 하나 더. 구인수 하나 더. 템 좀 아껴볼까? 좀만 더 아껴봅시다 이건. 근데 왜 봤냐? 뭐지? 이렇게까지 고코스트가 안 뜬다고? 어? 오히려 뒤집어져 갖고 이래? 야스 많이 부러지긴 했다. 이게 더 센데? 이유가 뭐지? 이거 애쉬가 아니라 럭스에 넣는 게 맞지 않냐 이거? 정찰대 시너지 때문에? 그래 이거 넣어주자. 나는 왜 오코스 한 개도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은 씨. 와, 다 죽는다. 가렌이 안 뚫려요, 여러분. 킨드라도? 이거 계속 돌려야 돼, 이거 안 나와서. 나왔다. 이런 거 못 뚫지 않냐, 우리? 와, 바로서 다 피했네 저걸. 이게 신기하다. 이게 왜 순방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? 신기하다. 지금 아펠이 세 개가 한꺼번에 뜨지 않는 이상 못 바꾸잖아 바로스에서. 그렇지 않나? 개웃기네 게임. 이게 뭐하는 게임이지? 겹쳐도 안 나오네 심지어. 아 이건 또 뭐야? 복원 드립. 복원 드립은 뭐냐고.
왜 이기는 건데 그리고 약하진 않네. 앞에 조금씩 모아 봅시다. 어? 까비. 아 앞에 땐 바꿔주면 되는데 이거 안 되네. 아 이게 벌써 이걸로 승방했는데. 아, 나 그럼 이 사람이나 이 사람 만나 못 뚫지 않나 지금? 아, 나 다리우스도 없어서 지금. 저거 바른 피 많이 끊은 상태. 아 근데 어차피 탈이. 아 제발. 아하하 까비. 어? 그게 아니 럭스다? 그게 답은 럭스다? 개웃기네. 아니 럭스가 이겼다. 럭스가 승리했다. 럭스가 그게 아니라. 아 이거 뒤에 하나 넣어주자. 뒤에다가 럭스 같은 데다가 하나 넣고. 진짜 미쳐버리겠네 게임 진짜. 이거 앞에보다 바루스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거? 구바차 때문에? 이거 빼면 구바차 사라지는데? 이제 엎치는 거 말고 딱히 할 만한 게 없는데? 여기 넣는 게 맞는데. 다리우스가 필요하긴 한데 이거 다리우스로 바꿔주긴 해야 되는데 지금. 어차피 엎치는 게 의미가 크게 없어서. 아 그래도 아펠이 더 세긴 하다. 아펠이 훨씬 세긴 하다. 잠깐만 아펠 되게 센데? 잠깐만. 어 나왔다. 이게 맞지 않을까 지금? 그치? 뒤로 빼주고 살짝. 배치를 바꾸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. 한꺼번에 왼쪽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. 다리우스 한 번만 찍어도 믿는다. 믿는다.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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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난. 이게 사신비거든. 좋아, 좋아, 좋아. 손을 잡았어. 앞에 공수? 5.0에 가까워지고 있어. 좋아, 한 번. 와, 미쳤는데, 아펠? 이게 아펠이구나? GG. 이게 아펠리우스고, 잠깐만. 어떻게 된 거지?